안녕하세요, 꽁다냥입니다. 요즘 로드 새싹이 자전거 출근을 열심히 하면서 손바닥과 손가락에 통증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장갑을 사러 왔습니다. 무난한 디자인의 올블랙 컬러로 선택했고요. 제가 선물로 사드렸습니다. 오늘은 잠실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야간 라이딩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자전거 처음 입문했을 때 한강 다리를 하나씩 정복하는 재미로 탔거든요. 오늘은 성수대교까지, 다음엔 반포대교까지 이렇게요. 로드 새싹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잠실 철교에서 시작해봅니다. 지나온 잠실대교가 보이네요. 오늘은 로드 새싹이 말뚝 선두입니다. 이제부터 여의도까지 쭉 직진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한강 자전거도로를 처음 달렸을 때 감탄했던 풍경입니다. 한강 다리 중에 유일하게 보행로가 없는 곳이에요. 영동대교를 지나갑니다. 그녀는 우직하게 말처럼 달리는 중입니다. 붉은색이 인상적인 성수대교입니다. 여긴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편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성수대교 다음에 나오는 다리는 뭘까요? 네, 동호대교입니다. 여기는 쉴 수 있는 벤치가 있어요. 휴식과 수분 섭취를 위해 편의점에 들릅니다. 얼음 넣고. 요즘 날씨엔 얼음이 필수죠. 얼음 먼저 넣어야 돼. 얼음이 거기가 얼음이 뭉쳐 있어서 로드 새싹이 얼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로드 새싹이 자전거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요. 다음에 선배. 스텝을 80mm에서 50mm로 교체했습니다. 다음에 또 바뀐 게 물통 케이지. 물통 케이지 하나 더 추가했고요. 옆으로 빼는 거. 이게 옆으로 빼는 거요? 구조라서 프레임 사이즈가 작을 이렇게? 때 유용합니다. 괜찮네. 옆으로 넣어야 돼. 후미등 샀어? 아 이거?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안 그러시지 않아요? 아니 이거 자주 쉬어야 돼 근데. 쉬어야 돼? 응, 손 아프잖아. 됐어? 우리 지금 다리 몇 개 지나친 줄 알아요? 두세 개? 두세 개? 동호대교 지났을까? 동호대교, 성수대교. 다음에 영동대교, 다음에 천안대교, 다음에 잠실대교. 벌써 다섯 개나 지났어요? 응. 앞으로 몇 개를 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한 열 개? 열 개를 더 지난다고? 아니었어? 그렇죠. 사람이 많아서 10도가 됐어. 가요. 이거 후미등 키시고. 그게 제일 약한 거. 응.
남산에서 가장 가까운 다리죠. 한남대교입니다. 바닥만 잘 봐도 한강에서 길이를 걱정은 없어요. 점점 빛으로 화려해지는 한강 풍경입니다. 한강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무척 많았어요. 한 번에 반포대교와 잠수교 두 개를 클리어합니다. 한강 전망대가 있는 동작대교예요. 저는 전망대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여의도 가는 길은 고가도로 밑을 지나가는데요. 기둥 사이로 액자처럼 보이는 풍경이 참 좋습니다. 업다운이 반복되는 낙타등 구간이라서 재미있어요. 저는 다운힐에서 풍경을 찍으려다 곧 낙차합니다. 다행히 앞뒤로 라이더가 없어서 2차 사고는 없었습니다. 넘어질 때까지 카메라는 손에서 놓지 않았네요. 앞서간 로드 새싹에게 카톡으로 낙차 소식을 알리고 집으로 강제 복귀합니다. 로드 새싹은 제게 카메라 금지령을 내렸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자전거와 관절에 큰 이상이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복귀합니다. 화려해진 한강 다리만큼 제 다리도 화려해졌죠. 상처로. 이날 로드 새싹은 낙차의 무서움을 배웠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직접 알려줄 계획은 아니었습니다만 당시에 어두워서 몰랐던 자전거와 나의 스크래치. 아, 고프로를 던질 걸 그랬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았으니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모두 헬멧 꼭 쓰시고 안전 라이딩 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